염증성 장질환은 장 내부의 비정상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대표적이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맥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 발생하며 범위가 크든 작든 모두 연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장내 세균총의 면역 체계 이상이다. 유해균이 늘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세포가 장의 점막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정상인과 다른 장내 미생물 균총의 그 구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장내 미생물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미생물이 가져온 미생물이 장의 이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교란된 염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